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책 DSM-5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이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에는 증상의 겉모습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우리가 당사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수박 그림을 그려놨는데, 수박의 겉과 속, 이렇게. 수박은 겉은 파란색이지만 안에는 빨간색이고, 네, 완전히 다르죠, 생긴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사자를 이해하려고 할때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증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증상은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증상보다 자신의 삶에서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의 겉과 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속을. 그리고 앞에도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속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한테 물어보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당사자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병식이라고 하는 거를 병원에 가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병식이 생겨야 된다. 병식이 없어서 그렇다. 뭐 등등. 부모님들도 거의 병식이 안 생긴다고 많이 걱정하시고 언제 병식이 생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한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 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까지 사실은 세월이 많이 걸려요. 대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초발하고 다몇 년씩 가야 병식이 생기는 거지.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문제를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걸 뭐 조현병이다, 무슨 증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에 동의하게 되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야 되죠. 자, 그래서 병식에 관하여 먼저 당사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병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의 관점이 가족이나 전문가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과 주관적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달리 말하자면 증상의 겉과 속에서 속의 문제, 즉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가족이나 전문가는 흔히 겉모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병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자신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전문가나 가족의 관점보다 당사자 본인의 관점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줘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하고 있는 거는 증상의 겉과 속이라 이야기하는데,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을 안 주고, 겉모습만 번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전문가나 가족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 없애는데 자꾸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당사자 본인밖에 없어요. 가족은 도와는 줄수 있지만 전문가도 도와는 줄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처리하고 그걸 다루어 나가는 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해 나가는 그 주체는 당사자 본인인데, 가족이나 전문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거들어주는 사람이지,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전문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고. 뭐 약만 먹는다고 이 안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아니, 안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약 먹으면 겉으로 그게 표가 덜 나게 만들 뿐이죠.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걸 겉으로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는 거를 난리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본인의 관점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강조하는 한 가지 입장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일본 베데레 집에서는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거를 해요. 일본 베데레 집이라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데 되게 유명한 당사자들 저도 정확히 몇 분이 생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0분 시골에서 마을을 이루어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데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데요. 저는 이제 베데레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은 좋은 방법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하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환청에 대해서 환청과 대화하도록 노력해라. 환청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환청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 그런 입장을 가진 게 이제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쪽에서 강조하는 게 목소리라고 하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와 대화하는 데 초점을 둬라. 환청, 거기에서는 환청을 목소리라 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대화하는 데 초점을 둬라.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회다. 우리가 원래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대인관계에서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서로 내 주장을 하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하는 게 안 되는데 목소리를 연습 상대로 해서 그거 해라. 그러면 목소리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으면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도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일본 베데레 집에서도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목소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목소리하고 대화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듯이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과 자신의 문제 내지는 자신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당사자 연구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내가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연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관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관찰일지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면 관찰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건 계속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하고 이 기록했는 것을 가지고 연구자들도 자기가 연구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검증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기록했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증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홋카이도에 있는 이 베데레 집에서는 각자마다 자기 자신의 이 당사자 연구 노트라는 걸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걸 뭐 노트에 자기가 메모처럼 노트를 가지고 계속 써도 되고 관찰일지를 써도 되고 컴퓨터로 써도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매일처럼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남긴 걸 사람들한테 발표해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홋카이도에 있는 베데레 집에서는 매일처럼 당사자 연구 모임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몇십 명 이렇게 둘러앉으면 각자가 자기가 관찰한, 기록한 자기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 앞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발표를 듣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자기 생각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진단명도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진단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진단명을 붙이느냐가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서 예를 들어 진단명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러니까 속상하면 뭐 일주일씩 2주일씩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는 병. 이렇게 자기 병명을 붙인다는 게 자기가 이해한 자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기가 병명을 붙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건가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기록해서 또 남들 앞에 발표하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하는데 그 이 베델의 집에서는 밥 먹는 것보다 이 당사자 연구회의가 더 중요하다. 밥 먹는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밥은 안 먹고 건너뛰더라도 회의에는 꼭 참석해라.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기 기록했는 걸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망상환청에 대해서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망상환청 대회를 열어요. 각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저는 이러이런 망상이 있어서요. 과거에 있었던 망상을 이야기해도 되고 지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고 망상도 환청도 자기 경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남 앞에 다 털어놓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재미거리처럼 사람들 자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뭐 그 남의 망상 환청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재미거리로 삼아버리면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당사자 연구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뭐 자기 문제를 짚어내도록 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기에 필수적인 게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당사자 본인의 관점과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지 말고 아, 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 그러냐. 이렇게 일단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해라.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건 인정하겠다. 나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생각 자체를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 말고 일단 인정해 주고 그럼 앞으로 좀 더 관찰해 보자. 좀 더 네 자신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나가 보자 라고 격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전문가와 가족은 당사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당사자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당사자를 고치려고 그러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방 밖으로 끄집어내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방 안에 앉아서 제가 허구한 날 뭘 하고 있나 유튜브를 도대체 뭘 보고 있나 또 텔레비 볼 때 연속극 드라마는 도대체 뭘 보나 그럼 당사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나도 같이 궁금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열심히 보는 유튜브 있으면 그거 보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는 당사자 드라마 있으면 드라마 보라는 거예요. 자, 당사자가 내 어느 외국을 가겠다. 우리 질문 올리신 분 있으시는데 핀란드 가겠다. 그럼 내가 그 나중에 질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답해 드릴게요. 자, 애가 핀란드 가겠다면 내가 핀란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핀란드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길래 가겠다 하느냐? 자, 이게 이렇거든요. 애들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이 세상살이가 힘든 거를 우리나라가 힘들다. 우리 집이 힘들다 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동네가 힘들다 하는 애들도 있고 대구 바닥이 지겨워 못 살겠다는 애들 있고 대한민국이 지겨워 못 살겠다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 바닥이 지겹다는 애들은 서울로 간다 하고 대한민국이 지겹다는 애들은 외국 나가겠다 그래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외국 가겠다는 애들 수두룩해요. 그냥 여행만 다녀오겠다는 애들도 있고 아주 이민 가겠다는 애들도 있고 수두룩해요. 근데 가겠다는 나라도 각양각색이에요. 미국 가겠다는 애들, 일본 가겠다는 애들 뭐 등등 다 다양한데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 애가 핀란드를 간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핀란드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 나라, 원래의 핀란드라는 그 나라 자체도 있고 또 하나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 나라는 딴 나라하고 어떻게 다르냐. 도대체 애가 원하는 분위기, 애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게 상징이거든요. 일본 가겠다는 애들은 일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싫고 일본에 그게 좋다.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싶다 이야기예요. 핀란드와 같은 분위기 속에 살고 싶다. 자, 이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핀란드를 안 가더라도 우리 집이 그런 분위기라면 내가 사는 여기가 그런 분위기라면 이 안에 좋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야죠. 핀란드 가겠다면 핀란드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애한테 좋게 와닿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핀란드가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떻게? 그래서 등등. 그래 물어보고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 그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조금만 더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정에 돈이 된다면 어디를 가겠다든지 다 보내주는 게 맞아요. 저거 외국 가서 미아되면 어떻거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대사관에 연락 다 가게 돼 있어요. 가서 사고 치면 대사관 연락 다 가게 돼 있고 외국 나가서 몇 번 사고 치면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등등해서 나중에는 결국 못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가겠다면 한 번, 두 번, 몇 번이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관건은 뭐냐? 항상 지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허용해 줄 거냐? 안 된다라고 할 거냐? 여기 그걸 결정짓는 유일한 관건은 현실적인 여건이에요. 지가 핀란드 가겠다라고 하는데 집에 우리 집이 돈이 엄청 부자다. 그 정도 돈은 그냥 웃으면서 보태줄 수 있다. 그럼 돈 주고 그냥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형편에는 도저히 집안이 휘청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자수해야 되죠. 네 마음은 알겠다. 정말.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요거밖에 없다. 내가 요거를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네가 스스로 어떻게 벌든지 해서 가도록 해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의 생각 자체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더 이상은 미안하다 해야지 돼요. 단 한 푼도 없다 하면 단 한 푼도 못 주는 거죠. 진짜 미안하다. 근데 진짜 미안하다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돈이 우리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에 쓰면 돈 억수로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뭐 몇 백만 원 정도는 그냥 우습게 낭비하고 몇 천만 원,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진짜 헛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 그 돈을 아낄 거냐? 물론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죠. 그런데 이제 또 나가야 될 돈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거는 제가 상담했던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도 황당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애를 한두 번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요. 이 애가 아주 치를 떠는 게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라고 하면 막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가 아빠한테 맺힌 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아빠에 대한 네 그 마음을 풀겠느냐? 라고 했더니 얘가 가만히 한참 생각하더니 아빠한테 자기한테 돈을 5만 원짜리로 해서 5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겠다. 그래, 그걸 아빠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태우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좀 풀어지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 들어오시라고 얘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등등 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버님께서 5만 원짜리로 500만 원 찾아서 갖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정말로 장엄하게 의식을 지르듯이 그거를 지켜보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그래야 자기 한이 풀리겠다 하니까 그거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벌쩍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 길로 상담이 잘렸어요. 그 아버님한테. 그랬는데 제 하는 이야기는 그 돈 5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없어지든 안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로 가든 어차피 날아갈 돈이에요. 그 돈을 아끼시려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애들마다 소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게 소원하는 애들 있고 또 상당수 집들 굿해달라고 쪼르는 애들 억수로 많아요. 애가 그렇게 굿해달라고 난리를 치면 굿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우리 집은 기독교인데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러실 필요, 그게 지 소원이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점 보러 가자, 점집 가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지가 점집 가자 하면 점집 가시면 돼요. 부적 쓰자, 부적 써주면 돼요. 다 뭐든지. 그런 돈들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올바르게 쓰는 돈, 이거는 헛돈 쓰는 거,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지가.
지가 돈을 어디 쓸 건지를 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판단할 거는 뭐냐? 내한테 그만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돈을 지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것만 내가 판단하면 돼요. 하고 남, 이 돈을 지가 어떻게 쓰든 그건 네가 알아서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돈이 돼서도 안 되고 헛돈 쓴다 그런 것가 돼서도 안 되고 외국 나가면 위험하다 이런 게 돼서도 안 되고 뭐 외국이든 국내든 뭐 조현병이니까 어디 가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없어요. 조현병 조울증 아무나 어디 가서 뭔 난리를 치면 다 경찰에 연락하게 돼 있고 다 어차피 집으로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겁이 나가지고 달달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줘라.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유일하게 그게 현실적 여건이 된다면 하라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당사자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가 뭔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그 게임이 뭔지 들여다보고 할 수만 있어도 나도 그 게임을 같이 한번 해보고 애 보고 갔다가 초보자 게임 배워서 애한테 게임 같이 하자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비유해 놓고 등고선 비유해서 이 저지대와 고지대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앞에 봤던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등고선 비유했던 이 산 사진, 산하고 등고선 사진으로 돌아가서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하면서 저지대와 고지대, 우리는 저지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 논밭 있는 어쩌면 노란색 지역 우리 보통 사람들도 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은 가지고 살죠. 이 노란색 이 저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흰색에서 노란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지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 고지대 지금 주요 증상이 발병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도 부수 증상 있는 데까지는 가봤어요.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산으로 따지자면 산 나무가 우거져 있는 여기는 우리도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가 나도 또 때로 우울해 보기도 하고 우울한 적도 있고 불안한 적도 있고 수면장애도 오고 뭐 등등 여기까지는 들락날락 해봤는데 요 지금 검은색 테두리 안에 되어 있는 요 발병했다는 이 활성기는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활성기는 망상 속에서 잠깐 망상이 부부싸움하다 말고 잠깐 헛소리는 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심각하게 매일 망상이 매일처럼 거의 내내 망상 속에 갇혀 지내는 환청이 거의 매일처럼 계속 들리는 이런 경험들은 못 해봤다는 것이죠. 이 고지대,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이 지역은 이곳에는 못 가봤다는 거예요. 이 까만 테두리 안에 이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지점은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 가면 법칙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이때의 법칙과 꿈속에서의 법칙은 다르잖아요. 꿈에서는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일의 전후관계 어떤 논리적인 것도 없어요. 꿈에서는 공중에 날라댕기기도 하고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뭐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꿈의 세계거든요. 꿈의 세계가 우리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이 왜 그렇게 황당하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 있는 애들한테 사회적 상식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게 비유가, 그러니까 이제 당장 가족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려 하는데 옷을 입는데 네 옷이 도대체 그게 뭐냐, 그 옷이 지금 계절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색깔이 그런 거 뭐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오케이가 돼야 돼요. 한여름에도 막 두꺼운 파카 입고 나가겠다, 좋다 나가자,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왜 한여름에 두꺼운 파카를 입으려 하느냐. 쥐는 춥거든요. 우리는 더운데 쥐는 계속 덜덜 떨리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맞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는 그러니까 뭐든지 쥐가 하는 어떤 행동에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쥐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든지 다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지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저건 엉뚱한 말이다. 저건 엉뚱한 행동이다. 저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지 입장에 대해서 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맞다. 그렇다면 그래 할 수밖에 없겠다. 이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활성기에서도 매우 심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자리. 더 이상 말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눈빛과 표정과 등등 음성과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 다릅니다. 이 산으로 비유했으니까 산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저지대 그냥 기껏 높아야 해발 한 1000m 아무리 높아야 해발 한 2000m 고위에 부스 증상 막 나오고 하는 건 해발 한 2000m, 3000m 그런 데라고 보는데 이 고지대는 해발 한 뭐 4000, 5000 가는 거죠. 이거는 뭐 계속 나무도 없고 눈만 덮여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하고 여기 사는 데는 기온이 다르잖아요. 대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거기서 사는 아가 갔다가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맞는 거거든요. 얘들이 겁이 나면 막 사방을 도망쳐 다닌다고요. 애들이 막 그 카드를 줬더니 집에서 나가가지고 막 이 호텔 끊어서 저 호텔 끊고 저 호텔 하루에 호텔을 몇 군데를 끊는 거예요. 끊었으면 숙박을 하든지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가서 또 다른 호텔 잡고 한두 시간 또 나가서 또 다른 호텔 잡고 왜 그러느냐? 쟤는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첩보 영화, 스파이 영화 보잖아요. 거기서 내가 지금 쫓기면 쫓기고 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피신처를 찾아다닐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또 딴 데로 가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의 입장을 이해하면 아하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항상 지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현재 당사자의 관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자, 아까 돌아왔던 병식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밑에 보면 당사자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 뭐냐. 현재의 당사자의 관점과 생각에 흥미를 보이고 그것을 수용해 주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달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지를 내 쪽으로 땡길라 하시면 안 되고 내 생각이 맞다. 이건 망상이야. 그러니까 없애야지 돼. 이건 뭐야. 저래서는 안 돼. 내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 네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를 내 쪽으로 내가 나는 안 움직이고 지를 내 쪽으로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이 전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가 어디에 있나를 보고 지가 있는 곳 속으로 내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좋다. 내가 네 있는 데 가서 거기에서 니를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내가 지가 있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의 망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가 망상이 있는 애들 같으면. 지의 망상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망상이 맞다고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망상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내 나름대로 최대한 그 망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자, 제가 상담하는 경우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이제 SNS, 요새 우리 보면 망상이 많은 망상들 중에 하나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방에 집에 CCTV 설치되어 있다. 녹음기 돼 있다. 누가 내를 감시한다. 이거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망상이 그 뭐죠? 아이돌 가수 누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누가 어떻다 이런 망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NS 상에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또는 뭐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거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면 그걸 보면서 이건 나를 보고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단어를 조합해서 자기식으로 막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상담하고 있는 친구도 그러니까 이 친구 매일처럼 하는 일이 그거 보는 일이겠죠. 그거 보면서 자기가 암호 해독하듯이 그래서 아 어떻다라고 이제 정보를 캐치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망상 속에 이 친구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짜고. 근데 그거를 그 이야기를 저는 열심히 들어주거든요. 열심히 들어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올 때마다 안에서의 상황이 바뀌어요.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등등 그 자기의 대처 전략도 바뀌고. 그런데 보면 이제 점점 대처 전략이 진화해 가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한데, 이 친구 회사 생활도 해요. 이제 회사도 다니고 다 하는데 그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 생활 못했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회사 생활도 하면서 이제 그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한테는 그 망상 티를 안 내죠. 자기 혼자 계속 이제 그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망상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무도 애초에 귀담아 안 듣잖아요. 그 망상에. 다들 그냥 뭐 약 먹어야 된다 소리만 하고 등등한데, 저는 이제 열심히 들어주니까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하면 그 본인 이야기를 항상 이제 내가 그거를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왕이면 그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마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같이 의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망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저러면 안 돼. 저거 고쳐야지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쟤를 저렇게 안 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내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가 어디에 있나를 보고 내가 지가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의 관심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 지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지가 내한테 딱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들락 달락하는 거예요. 지의 세계에서 엄마의 세계로, 아빠의 세계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가 원하는 걸 하자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줬다가 들락 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있는 곳에 가서 데려오셔야 되지, 지보고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내 있는 데로 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가서 지를 데리고 나와야지 돼요. 원리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실천 방법. 제가 앞에서 요 일본 베데레 집 당사자 연구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요약을 해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를 하듯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셔야지 돼요. 또 가족분들도 우리 애를 두고 관찰하셔야지 돼요. 관찰하고 또 경청하고. 관찰과 경청이 가장 출발점이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경청한다는 건 뭐를 경청하라는 소리냐? 환청, 목소리 이런 게 들으면 환청에 경청해야 되고, 자기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속마음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관찰하기, 경청하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무엇을 관찰하고, 관찰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자, 당사자를 관찰해야 됩니다라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관찰을 하시는데,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약 먹나 안 먹나만 관찰하신다. 잠자나 안 자나, 잠 제대로 자나 안 자나만 관찰하신다. 저게 헛소리 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관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괄호하고 써놨지만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라. 삶의 중심에,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관찰하십시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걸 관찰할 거잖아요. 증상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상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자꾸 증상을 관찰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있으면 증상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삶의 중심 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빈 자리를 메꾸고 들어가는 게 증상입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뒤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확고한 인생 목표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고 정말로 하고 싶은 뭐가 있고 등등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기둥이 있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뭔가 가치로운 일이 있다. 그때는 증상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가 없어졌을 때 증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메꾸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들이 상당수 당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의 욕구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증상과 씨름하는 게 매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안 불안하게 살까. 허구한 날 당사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게 목표가 되고 우울하지 않은 게 목표가 되고 심심하지 않은 게 목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불안으로도 도망 못 칩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지 조금 덜 할 뿐이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불안에 필이 꽂혀 있는 다음에는 내 필이 딴 데 꽂혀야 불안이 주변으로 밀려나죠. 이걸 우리가 학술용어로 탈중심화라 해요. 탈중심화. 사실은 증상을 탈중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중앙에 자리 잡으면 안 되고 주변부로 밀려나게 해야 되는데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내 관심사에서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더 급한 일이 있다. 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증상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망상 속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가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핀란드 가겠다. 그때는 다른 게 뒤로 밀려나요. 나는 무조건 이거 가는 게 최고가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덜 힘들죠. 덜 불안하죠. 이게 중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가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내지는 진짜로 신앙인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증상은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게 진짜일 때 가짜가 아니라 간절히 내가 정말 눈만 뜨면 그걸 하고 싶고 그게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게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눈 뜨면 아무리 불안해도 가요. 아무리 불안해 못 가는 거 없어요. 제가 그 예를 이야기할 때 또 드는 예가 그건데 내 친구 아들내미 이야기인데 걔가 불안해서 못 돌아다니던 애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밖에 나갈 때 자기 아빠하고 같이 안 다니면 못 가는 애인데 얘가 어느 날 드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나 한국에 못 살겠다. 나 뉴질랜드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이 망상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좋은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뉴질랜드로 이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달을 계속 뉴질랜드에 대한 유튜브 찾아보고 뭘 하고 계속 이제 책 찾아서 읽고 등등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진짜 꼭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대한 근데 그게 검색을 해보니까 얘는 집이 저쪽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애인데 중고서점 딱 한 군데 저 인천에 그 책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책을 사겠다고 자기 혼자서 그 가평에서도 시작해서 지하철을 타고 뭐라고 뭐라고 인천까지 가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집 밖에 제대로 못 나가는 애가. 목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설사 망상 속에서 이 목표라고 할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사람 움직여진다는 게 아무리 불안해도 이런 자리에 못 오던 사람도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증상도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나는 내 할 거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재발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발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서 가거든요. 목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들한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안한 게 아니고 불안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울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망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확고한 목표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살고 싶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딴 거는 그런 이게 없다는 그러니까 관찰해야 될 중심 자리가 뭐야 되니까 되느냐 얘가 하루하루 이 살아야 될 목표가 있느냐. 근데 목표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얘 그러니까 끊임없이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얘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기쁜가? 만족스러워하는가? 가치감을 느끼는가? 이걸 봐줘야 되는데 큰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도 매일매일처럼 봐줄 수 있는 게 얘가 오늘 하루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재미있어하는가? 뭐하는가? 행복한가? 하루하루 관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게 애가 어쩌다 한번 웃었다. 즐거워했다, 재미나다 했다. 그거, 그런 걸 기록하셔야지 돼요. 우리 애가 요 순간에 뭐를 어떻더라. 정말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봤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관찰과 기록의 중심이 되면서 덧붙여 잠은 잘 자나 안 자나, 증상을 얻거나 약은 먹나 안 먹나, 이건 부수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타율 중심하잖아요. 중심에는 진짜 중요한 걸 놓고 다른 건 주변적인 거로 가는.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게 해서 관찰하셔야 되고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중요한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기를 안 하니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 불안하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불안하구나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불안과 함께 해야 돼요. 불안 속에 가만히 그 불안을 느껴보려고 하고 그 불안을 경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되고 넘어가는데 아, 많이 불안했는데 5분 동안 참고 심호흡을 하면서 견뎠더니 불안이 지나가더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분 만에 안 지나가죠. 한 시간을 참고 견뎠더니 지나가더라. 제 경우에 진짜 오래가니까 한 6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더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덜 공포스러워요. 덜 힘들어요. 아, 불안이 와도 아 이거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면 심호흡하고 있다 보면 이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잘 거기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머무르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불안만 올라왔다면 화들짝 놀래서 막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이런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아, 저렇구나. 자, 두 가지. 제가 이거 자살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딴 거는 다 지켜봐 줄 수 있어요. 아, 저렇구나. 물론 제가 그 이야기하죠. 폭력 나오면, 폭력은 바로 112 신고하십시오. 집에 기물 때려 부순다, 사람 때린다. 그건 112 신고해서 그거는 긴급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빼놓고 딴 거는 망상을 하거나 환청을 듣거나 뭐라거나 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나도 그 애의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내 감정을 내가 나 자신의 그 감정을 지켜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애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이 상황 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옷만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서로 견뎌내는 힘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머무르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알아차렸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아차렸으면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공감하기 해주고 그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견뎠네 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으면 그 경험했는 걸 기록하셔야 된다. 하루 중에 중요한 사건은 무조건 기록하셔야 된다. 그때그때 기록하셔도 되고 매일 자기 전에 일기 쓰듯이 기록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셔야 되고 기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는 기억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기억을 해야 안 까먹죠. 우리 애가 아, 이런 걸 정말 좋아하더라. 기억을 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 자꾸 그런 걸 해주려고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애가 좋아하더라.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되죠. 애가 나한테 아, 뭘 해달라고 했다. 기억해야지 되죠. 기록하셔야 되고 기억해야지 되고. 그래서 어찌됐건 기억이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록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는 건 기억하려고 노력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기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시. 그래서 노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선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자꾸 말, 자기 공개를 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셔야 되고 말하기와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경청해주는 타인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애초에 무가치하다 느끼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한테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해봐야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귀담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엄마한테 고주할 매주할 이야기해야 된다. 기록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상담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기록했는 걸 가지고 상담. 자, 상담을 받을 때에도 그냥 와서 상담받는 것도 그래도 되지만 더더욱 좋기는 기록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상담받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게 더더욱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하는 건 무조건 좋은 방법이에요. 기록을 많이 하는 건. 근데 이 원리를 몰라서 또 부모님 중에는 우리 애는 너무 기록을 많이 한다고 기록 못하게 하고 갔다가 애가 자기 따나 막 썼는 노트 저 쓸데없는 거 써놨다고 갔다가 불살라버리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기록하는 거는 격려를 해야 되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기록하는 거를 생활화해야 되고 습관화하셔야 돼요. 기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기록했는 거를 내 혼자 그냥 비밀로 간직하고 계시면 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는 털어놔야 돼. 자꾸자꾸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자꾸자꾸 털어놔야 돼. 그래서 그런 가족 모임이든 어디 모임에 가서 털어놓고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자한테 가서 털어놓고 가족들끼리도 잘 들어주면 털어놓고 이렇게 털어놔야 되고 그걸 털어놓고 발표하고 해야지 되고 털어놔야 되고 그 털어놓고 나서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좋기는 글로서 기록하는 것이지만 글이 아니라도 자신의 그런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도 훌륭한 기록의 수단이에요. 기록과 표현의 수단이고 음악으로 작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훌륭한 기록과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회복수기가 이 아른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조현병 당사자가 쓴 책인데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쓸 당시가 20대 한 중반, 중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대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발병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조현병으로 입원도 많이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대해서 자기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심리학과로 진학을 해서 결국은 심리학 박사가 됐고 했는데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노르웨이에서 워낙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방송도 출연하고 뭐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17개국 이 무렵에 번역이 됐다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 책이 읽어보면 다른 회복수기들하고 비교해서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병하기 전국의 증상들이 너무나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전국이 때 제가 그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 책에 너무 묘사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환청이 처음 들리기 시작할 때 환청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했고 환청이 그다음에 한 가지 환청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환청인데 그 환청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너무 자세하고 좋아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자신의 다른 여러 증상들 에 대한 증상 묘사들이 엄청 훌륭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병이 낫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족이 자기한테 뭘 어떻게 해줬는지 자기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거든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데 많이 힘든 시기에는 이게 정말 매우 독특한 경험이고 등등 나중에 내가 나중이 아니라도 그 경험을 남들한테 자세히 들려주면 정말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그럼 나중에 병이 다 회복되고 나서는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대강의
줄거리는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자세한 묘사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자신의 증상이라든지 전구기 증상, 활성기 증상, 또 기타 여러 가지 중간중간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글도 많이 썼고 자기의 그 다음에 그림으로 글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환시로 봤던 이미지 같은 것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자기가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났고 회복 수기를 쓸 때 자신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 수기가 좋은 회복 수기인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국내에도 회복 수기는 요새는 많아요. 국내 인터넷에 그냥 조현병 회복 수기, 조울증 회복 수기 하면 막 쫙 나와요. 수두룩하게. 잡지가 그러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지금 쭉 해서 회복 수기를 쭉 모아서 발표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 묶어내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회복 수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깔려서 쫙 있어요. 정말로 읽고 매일처럼 읽어도 다 못 읽어요. 회복 수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쓰는 회복 수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량도 일단 좀 작고 자세하면 좋겠는데 한 네다섯 페이지, 길면 한 열 페이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증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떨어지고 보통 우리 보면 모범답안 같은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약 잘 먹었다. 그 다음에 운동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회복수기들이 꽤 많아요. 당사자들이 쓴 회복수기도 그렇고 가족들이 쓴 회복수기도 그렇고 근데 진짜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복수기는 자기 자랑하는 회복수기가 아니고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회복수기가 좋은 회복수기죠. 자기의 증상 경험이 어떠했는지 왜냐하면 증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고지대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상이 되면 이해를 해줄 텐데 상상 자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 경험들을 자세히 묘사해 주는 게 필요하고 자신의 실패 경험들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재입원했다 뭐 했다 가족들하고 갈등이 일어났던 이야기 사람들 갈등 이런 험악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결국 어떻게 그 과정에서 풀어나갔는가 도움이 되었던 요소가 뭐냐 이런 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쓴 회복수기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회복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가족분들도 당사자도 다 나중에 회복수기는 지금 회복수기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써서 남한테 발표해 주는 걸로도 남들한테는 다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 느끼는 가족들의 심정, 고통, 당사자 내가 병이 다 나아야만 쓰는 게 회복수기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로 그것이 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세월에 쓸진 모르지만 용기가 있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쓰시면 더더욱 좋고 그렇게 이렇게 틈틈이 써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책으로 엮어내시면 더더욱 좋고 아무튼 예, 누구나 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써주셔야 딴 가족들한테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도록 하죠. 자,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관점이죠. 하나하나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이 사진을 산에 첩첩산중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첩첩산중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발병했을 때는 요 산 하나 넘으면 될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 하나만 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산 하나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산이 또 나오고 다음 산이 또 나오고 그게 어떨 땐 나지막한 산이 나오고 어떨 땐 이때까지 넘었던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또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막 몇 번씩 재발하고 재입원하고 설사 재입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 가족들과 할 때 위기 상황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수로 지내고 뭐 하고 하면서 막 별의별 인생 사건이 다 일어나는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걸 익혀나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는 마음가짐에서 장기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갈수록 나중에 뭐가 되느냐. 처음에는 막 화들짝 놀래서 막 펄딱펄딱 뛰고 당장 이거 해결 안 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가족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번 겪다가 보면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아이고 저거 별 거 없더라. 내버려 나는 저러다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되는 거지. 마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점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도 결국은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전문가다. 어떤 문제 전문가다. 이 분야의 초심자일 때에는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새롭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상황은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쭉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아, 뭐 이렇구나. 아무리 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누가 와도 그것처럼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중에 10년 세월, 20년 세월,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아유 하고 이제 마음에 느긋해지는 거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지금 당장 저래도 아무리 험악한 모습을 보여도 아, 괜찮아진다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점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조망 내지는 조감도, 우리가 조감도라 하죠. 하늘에서 새가 밑에를 내려다보듯이 그린 그림이 조감도잖아요. 이런 게 조감도잖아요. 위에 하늘에서부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달리 말하자면 이게 지혜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 이야기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약물만 죽으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2, 3년 공부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5년 세월, 10년 세월 약물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교수는 그래도 돼요. 내가 정신과 교수인데 내 전공은 약물학이다. 나는 약 그러니까 교수는 죽는 날까지 자기는 딴 거 안 쳐다보고 그 약 하나만 죽으라고 평생 동안 공부해도 돼요. 그건 교수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약 하나 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년 세월을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정말 약만 찾으면 신비의 묘약, 신비의 명약만 찾으면 우리 애 낳는다. 10년 세월을 약물 공부만 하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갑갑한 이야기예요. 약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편협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전체를 다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조현병, 조울증 공부해야 되지만 조현병, 조울증 공부만으로도 부족해요. 이게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폭넓게 하셔야 돼요. 폭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체험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은 직접 경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직접 경험 전문가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란 간접 경험 전문가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 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간접 경험 전문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다. 심리학자다. 심리학 박사다. 저도 심리학 박사지만 사회복지학 박사다. 간호학 박사다. 아무튼 상담자다. 이 사람들은 일단 간접 경험 전문가예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책 보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서 상담하면서 역시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켜본 경험이죠. 간접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간접 경험 전문가다. 학위가 있는 전문가는. 우리 당사자들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 터득했다. 직접 경험 전문가다. 이야기예요. 이건 많이 달라요. 우리
서울 가본 놈이 서울 안 가본 놈 이긴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이 첩첩산중인데 우리 당사자들은 자기의 몸으로 이 첩첩산중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그 옆에서 함께 동행했는 사람이고요. 전문가는 나는 여기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다음에 책에 써놓은 것만 봤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리산이다. 지리산을, 당사자는 지리산을 직접 통과했어요. 지금 어느 골짜기에 헤맬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고 가족들 지금 직접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는 지리산 안 가봤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이건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문가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더욱 정신과 의사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약에 대해서 알고 환자들 문제 많이 생겼을 때 병원 입원했을 때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외래로 오는 환자들을 봤어요. 성공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애초에 못 봤어요. 조현병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 조울증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볼 일이 없었어요. 그게 의사들의 경험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지식이 또 저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나고 상담 시간에 만나고 저는 의사들보다는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긴 했죠. 병 증상만이 아니라 삶을 좀 더 들여다보긴 했지만 저만 해도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만큼 가족들이 직접 겪어본 만큼은 못 겪어봤죠. 여기가 그렇게 추운 데인 거를 춥겠다는 건 알지만 산 꼭대기가 춥겠다는 건 알지만 얼만큼 추운지 거기 안 살아봤거든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참 그럴듯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보고 같이 살아봐라 하면 정말 한 달 살고 난 죽어도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산다고 도망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죠. 가족분들이 터득한 그 노하우가 작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살면서 견뎌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못 견뎌내요. 다 도망 나오지. 가족이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거의 못 견뎌내요. 사는 부부도 있지만 못 살고 이혼하는 부부가 훨씬 더 많거든요. 부모, 자식이니까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그 세월을 통해서 노하우가 터득이 되고 견뎌내는 힘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내 문제니까 죽지 않는 다음에는 해결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극복하면 몰라도 내 문제니까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이 전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지 삶이 전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지 결코 요거 하나 아닙니다는 거예요. 결코 증상이 뭐니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식은 어디에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책에는 일부의 요거 부분적인 지식들이 전문가들이 쓴 책에 있어요. 진짜 지식은 회복 수기 속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산 증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혼자 겪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안 만나는 거겠죠. 내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겪은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열심히 나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나보다도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모임에 쫓아다니십시오.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가입해서 쫓아다니십시오. 교육 들으러 다니십시오. 교육 중에서 특히 회복된 당사자가 하는 강의다. 회복된 가족, 그러니까 가족 지원가가 하는 강의다. 그런 교육 무조건 하고 들으러 다니십시오. 어떤 면에 전문가가 하는 교육은 한 몇 번 들고 몇 번 듣고 대강 알았다 하면 그 다음에 그 교육 안 들어도 돼요. 전문가들이 쓴 책은 몇 번 읽어봤더니 아 내용이 그게 그거네. 더 그 책 안 봐도 돼요. 회복 수기가 진짜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당사자, 살아있는 가족이 진짜 교과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권유를 드리자면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그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가입해서 참여하시고 가족 모임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는 서울심지회라는 곳이 있고요. 이런 데 가입하십시오. 이야기. 그다음에 정보가 많이 있는 데가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이 마인드포스트 인터넷 신문 자주 검색해서 보시고 그다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요즘 좋은 강의들 많이 해요. 좋은 활동들 많이 해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교육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꼭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혜화동에 있는 이 노명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만들어서 지금 한 20여 년 이상째 하고 있는 이거는 쉼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쉼터죠. 당사자와 가족들의 쉼터, 커피숍 분위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혜화동에 있는 달리다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서 제가 이번에 하려고 교육을 했다가 서울에 못 올라가게 됐지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병원, 거기 서울시립병원이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한 달에 두 번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니까 앞에 2시간은 강의를 하고 정신과 선생님이든 또는 사회복지사는 강의를 하시고 뒤에 2시간은 가족은 가족끼리 가족 모임하고 당사자는 당사자들끼리 당사자 모임을 하니까 그쪽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은평병원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한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에 강의를 해요. 그거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 교육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러 다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느라고 거의 뭐 지난 시간 강의하던 만큼 했네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단순 반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미처 제가 조금 덜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걸렸는데 일단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